뿅뿅뿅뿅. 멋있는 거다. 갑자기 화장으로 가려고. 왜 그러세요? 전혜빈의 뮤직 소시. 우와! 있었네요, 아니 정말. 역시 저희 아이돌 선배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만의 뷰티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시간이다. 네. 그래서 저만의 인생템은 이거 계란 비누. 네. 계란 흰자가 이렇게 모공 타이트닝에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석이조로 이걸로 각질제거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오, 네. 그래서 얘로 얘가 거품을 원래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 이용하면 좀 더 많이 잘 그쵸. 나긴 해요. 촘촘하게.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좀 계란 비누로 좀 내고요. 이 거품을 이렇게 부드럽게 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살구가루를 제가 넣어드릴게요. 한 티스푼? 한 티스푼 정도만. 네. 그 정도? 어.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되게 쉬운 방법인 게 따로 뭐 개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래요? 바로 그냥 비누 거품만 내고 비누 거기다가 이거를 보세요. 네.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노랗게 오네요. 보실보실한 가루 느낌 있잖아요. 미숫가루보다 조금 더 약간 입자 있는 느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황토 같아요, 지금. 정말 천연 각질 제거와 보습팩을 동시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롤링하시면 그 살구씨의 그 미세한 입자들이 느껴져요. 이렇게 롤링하시면. 되게 뚱뚱하다, 진짜. 모공이 보여지고 각질이 탈락 되게 되네요, 이게. 크리미하고 거품이.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 하고 다니면 혜빈 씨 손등하고 팔하고 색깔 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보여요. 색깔이 벌써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손 밑에하고 위에하고 색깔 약간 다른 거. 촉촉하다. 굉장히 촉촉. 왜 이렇게 촉촉하지? 굉장히 촉촉하죠. 어머, 나보다 촉촉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모공 각질이 다 탈락이. 맞아요. 다 탈락이 돼서. 살구가루와 함께 이렇게 각질들이 딱 이렇게 위에. 블랙 헤드, 화이트 헤드가 좀 와장창. 다 빠져나오는 느낌? 근데 각질 많았네요, 보니까. 위에 둥둥 떠있는 거 보니까. 오늘 살구식이 많이 남아서 이거 좀 가져와 집에서 좀 할게요. 이거랑 같이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기능 있으니까. 네. 이후에 좀 보습을 충분히 잘해주셔야 돼요. 좀 값싸고 좀 간편한. 네. 빠른 방법. 완전 꿀팁이다. 좋은 것 같아요. 꿀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좀 계란 비누로 좀 내고요. 그리고 여기다 살구가루를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한 티스푼? 한 티스푼 정도만? 네. 미숫가루보다 조금 더 약간 입자 있는 느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황토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자, 오늘 뷰티 스테이션 더 쇼 시리즈 제1탄 각질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 다 털렸어요. 깨끗하게 겁났습니다, 지금. 네. 너무 털렸어. 네. 오늘 너무 많이 배워와서 집에서 다 해봐야겠어요. 저 살구씨 꼭 써봐요. 네. 네. 아, 그리고 이번 주 뷰티 스테이션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매주 추첨을 통해서 아주 스페셜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야, 이거 맨날 아까 이거? 그렇지, 계속. 뿅뿅뿅뿅뿅뿅뿅. 오늘 고생하셨어요. 와, 엄청 많아. 가득한 게 있어요. 무거워, 오늘 되게 무거웠어, 오늘. 이득, 이득. 아연씨. 아연씨 이득. 아, 팩폭 쓰고 싶으시죠? 나도 갖고 싶어요. 순둥이 나도 좋아. 와!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